대한민국 미술 아이돌 소문난 대회 다 모여! 다 모여! 축하드리고요. 네,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. 맞아요. 벤치에 들어가서. 자, 이제는 뭐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에요. 자, 이제는 뭐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에요. 그럼요.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벌써 집어들었어요, 한 분씩. 어, 그렇습니다. 아, 재경 웬일입니까? 아이돌이 변기 뚜껑이라니요. 예. 아, 재경 씨가 굉장히 첫 번째로 기분 나쁜 거, 두 번째로 기분 나쁜 겁니다. 있어요. 네. 근데 또 이 작품 설명을 들어봐야 되잖아요. 1라운드에서 보여준 하지만 이들보다 더욱 뛰어난 단합력으로 승리를 거머쥔 다음은 나래양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일단 저는 이 재료를 봤을 때 에코백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담아주고 싶어서요. 네.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. 사람은 처음 세상에 올 때 뭐 옷을 걸치거나 하지 않고 딱 벗어 그냥 나체인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여자를 형상화한 사람과 약간 사슴을 좀 흉내내서 뿔의 자연을 표현한 걸 합성해서 사람과 자연을 함께한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. 아까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다 벗고 있길래 굉장히 놀랐는데 네,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재경양 나와주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과연 누가 될까?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요.